안녕하세요. 공사 중인 아파트 현장과 그 주변을 직접 발로 뛰면서 소식을 전해드리는 걷기와 여행입니다. 네, 오늘 소개 영상은 부평 캐슬앤 더샵 퍼스트 영상입니다. 인천 부평구 청천동 104번지 1원이고요. 여기는 청천 1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지하 2층부터 지상 29층까지 올라가고요. 12개 동에 1623세대입니다. 형형은 임대가 39제곱미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59제곱미터, 72제곱미터, 84제곱미터가 있습니다. 입주는 2023년 11월 예정이고요. 이 지도를 보면서 한번 사업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평 캐슬앤더샵 퍼스트는 바로 이곳이 되겠습니다. 이곳이 되고 여기 대중교통으로 보면 서울 7호선 산공역이 가장 가깝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인천 지하철 1호선 갈산역은 조금 멀게 그렇게 보이고 있군요. 그럼 거리를 한번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공역에서 직선 거리로 439m로 도보 6분 정도 걸리고요. 대각선으로 가장 먼 곳까지 갔을 때는 864m로 도보 12분 정도가 걸리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주변의 학교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곡역 쪽에 산곡역 방향으로 산곡북 초등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곡 초등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길 건너편에는 청천 중학교가 있고요. 용마 초등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청천 일동 행정복지센터 방향에는 청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 멀지 않은 곳에는 이제 그 부평국 산업단지가 있어서 이쪽에 직장들이 많이 있어서 이쪽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굉장히 직주 근접에 그런 혜택을 누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곳은 지금 쉐보레 부평 공장인데 이것도 앞으로 이제 개발이 돼서 여기에 대단지의 그 공동주택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편으로는 그랑힐스 뒤편으로는 이곳이 이제 원적산과 그리고 장수산으로 이루어져서 굉장히 그 등산하기도 좋고 쾌적한 맑은 공기를 공급해주는 그런 허파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실거래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거래가 먼저 25평 실거래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 거래가 몇 건이 이루어진 게 있네요. 5월달 거래가 지금 이루어진 게 있는데 보면은 4억 초반에서부터 그 다음에 3억 후반도 하나가 있고요. 4억 초반에서부터 4억 중반까지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30평형 같은 경우는 지금 5월 거래는 없고요. 4월달, 4월 25일 날 취소가 됐고요. 4월 25일 날 5억 1000만원대 거래가 됐고요. 4월 22일 날 5억 3000대, 그 다음에 3월달은 4억 8000대 이렇게 거래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34평형 같은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4평형 같은 경우는 5월달 거래가 한 건 있었는데 6억 2천대 27층이 거래가 됐고요. 그 다음에 4월 26일날 5억 7천대 거래가 있었고요. 4월 18일날 5억 9천대 거래가 있었고요. 4월 10일날은 직거래로 5억 4천대 거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현장을 직접 걸으면서 한번 아파트 공사하는 현장을 한번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제가 큰 그 사거리에서 아파트를 지금 올려다보고 있는데요. 사거리에서 보니까 지금 아파트 외관은 거의 페인트칠까지 완공된 것 같고요. 지금 거의 이제 입주가 2023년도 11월이기 때문에 거의 외관 공사는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페인트 칠까지 다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외관으로 볼 때는 뭐 바로 입주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보이고 있군요. 이곳은 그 부평 캐슬앤더 더샵 퍼스트죠. 인천 부평구 청천동 104번지 일원이고요. 청천 1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지하 2층부터 지상 29층까지 12개동 1623세대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평형은 39제곱미터, 39제곱미터는 임대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59제곱미터 25평형이 있고요. 72제곱미터 29평형이 있고요. 84제곱미터 34평형이 있습니다. 입주는 11월에, 올해 11월에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측에서 지금 볼 때는 거의 다 아파트가 이제 완공이 돼 있고, 조경시설도 거의 다 돼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조경시설은 지금 하고 있겠군요. 조경시설, 하고 있네요. 조경시설 하고 있고,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측에 이제 페인트도 다 칠해진 것 같습니다. 지금 회색과 청색과 흰색이 어울리는 그런 페인트도 거의 칠해진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굉장히 위험 있는 그런 아파트가 지금 여기에 우뚝 솟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펜스를 걷어내면 아파트가 훨씬 더 돋보이겠죠. 파란 하늘과 잘 어울리는 그런 색채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대리석으로, 저층부는 대리석으로 또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네요. 굉장히 고급스럽게 대리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옆쪽에 이쪽은 이제 교회인 것 같습니다. 교회 부지는 이제 아파트 이쪽에 아파트와 같이 사업을 하면서 교회도 이제 신축 공사를 지금 하고 있군요. 그래서 교회도 한 측면에 지금 신축 공사를 하고 있어서 신축 아파트와 또 신축 교회가 서로 잘 어울리는 그러한 지금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네, 이것도 교회가 상당히 크게 그렇게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 교회도 이제 그 이 도로에서 바로 진입 가능한 그런 곳에 있고요. 그리고 맞은편에는 또 맞은편에는 여기가 정식 명칭이 그랑힐스 이편한 세상 부평 그랑힐스죠. 여기도 2023년도 10월에 입주 예정인데 여기 세대수는 5,050세대가 되죠. 그래서 지금 부평 캐슬앤더샵 퍼스트 1623세대와 함께 굉장히 대단지 아파트를 이루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5050세대와 1623세대가 같이 입주를 하면은 6000 몇 세대입니까? 6700세대 가까이 되네요. 6700세대면 예, 그러면 3명씩 삽질을 20을 한 약 18,000명에서 2만명 가까이 지금 신규로 입주하는 그런 동네가 되겠습니다. 이곳의 주변에서 이제 그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기대가 지금 크겠습니다. 한 2만명 정도가 이쪽에 입주를 하면은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겠죠. 굉장히 기대되는 그런 곳이고요. 지금 아파트 외관도 굉장히 멋지고 아름답고 파란 하늘과 잘 어울리는 그런 아파트고요. 예, 이곳이 입주하고 나면 이 동네도 굉장히 그 신도시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옆쪽에는 또 원적산과 장수산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또 산도 있어가지고 공기도 좋고요. 그리고 서울 강남 직결하는 서울 지하철 7호선이 도보로 또 6분에서 먼 쪽은 한 10분 정도면 서울 7호선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측면에서 지금 보는 아파트 멋지고요. 지금 이쪽에 이제 기존의 상가들도 바로 맞은편에는 기존의 상가들도 이렇게 이제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식당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식당들도 있고 이곳은 이제 그 단지내 상가, 단지내 상가도 지금 굉장히 그 크게 보여주고 있군요. 단지내 상가도 크게 보여주고 있고요. 단지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단지내 상가도 굉장히 규모가 크네요. 이게 몇 층 정도? 한 3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3층인가요? 4층 정도? 그 정도 되는 상가가 4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되는 상가가 지금 규모가 크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요. 그래서 멋진 그 아파트와 어울리는 상가도 규모가 상당히 큰 그런 상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부평 캐슬앤더샵 퍼스트 공사 현장을 직접 촬영해서 보여드리는 그런 영상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알찬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